챗GPT. 아, 정정합니다. 챗GPT. 매일같이 쏟아지는 GPT에 관한 이야기들. 오늘은 빙을 소개해드립니다. 빙을 사용하시려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윈도우즈를 쓰시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엣지 내의 기본 검색어 빙. 빙의 새로운 채팅창을 사용하시면 그것이 바로 챗GPT와 같은, 챗GPT와 조금은 다른, 챗GPT보다 훨씬 좋은 그러한 챗 빙을 쓰실 수 있습니다. 챗GPT를 경험하셨기에 이러한 프롬프트 창이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챗 빙은 친절하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프롬프트 창에 보여집니다. 지난번 챗GPT에서 쓰였던 프롬프트를 여기에 동일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챗GPT와 빙의 능력, 성향 이런 것들을 비교하며 오늘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어회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영어회화 공부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것 챗GPT와 빙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빙이 질문을 받았을 때 보여지는 모습, 이것은 챗GPT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챗GPT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내용들이 화면 가득합니다. 실행된 프롬프트의 답변에 추가될 것이 있는지 친절하게 물어보는 빙, 이 빙의 새로운 능력, 이어지는 질문, 그 답변을 지난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빙은 챗GPT에서 볼 수 없었던 검색 과정, 검색의 결과물에 대한 근거를 보여줍니다. 위 검색 결과를 보시고 지난번과 확연히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챗GPT에서 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언어를 모두 보여주는 이 기능, 그리고 빙이 스스로 보여준 새로운 프롬프트, 추천하는 프롬프트를 눌러봅니다. 빙이 추천하는 또 다른 프롬프트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는 챗GPT와 확연히 다른 또 하나의 기능인 것입니다. 왜 빙을 써야 되는가 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감탄하는 기능들, 하나하나 숨겨진 곳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더 넣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영상 뒷부분 비교해 놓았으니 그것을 실제 영어 회화 공부에 적용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말씀, 챗GPT의 무한한 능력, 이를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챗빙, 이 새로운 빙의 능력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좋다라고 단정지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챗GPT의 출현과 그리고 이에 후속적으로 나왔지만 능력 또한 그 못지않은
챗 빙을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문에 아니라 소외되었던 많은 연세 드신 분들, 기계에 관심 없이 아날로그 삶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 이러한 신세계가 있음을 경험치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손안에 작은 컴퓨터가 없는 이 없는 지금, 즉 모든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세계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설치하고 빙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글 크롬을 사용하여 챗GPT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IQ, EQ, 그리고 지금은 GQ라는 말도 나왔습니다.